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국힘당 단톡방이 좀 이게 비밀스러운 부분일 건데 그게 밖으로 흘러나왔네요. 이 한밤중에 이게 단톡방에 예, 이 보시게 되면은 국힘 의원 단체방, 예, 경기도 휘청, 부산마저 위험, 아우성, 예, 2월 19일 20일 텔레그램에서 이종석 황상무 문제 제기 쇄도. 텔레그램은 여러분들 외부에서 보기가 힘들잖아요. 누가 이야기를 해준 모양이네요. 황상무 이종석 사태를 두고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 의원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선거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됩니다. 문제 제기가 쇄도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황상무 이종석 사태 뭐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근본 문제를 침묵하기로 하는 순간, 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름들 볼을 차기로 결정하는 순간, 예, 그거를 넘어설 수가 없는 겁니다. 누구도 이런 이야기를 솔직히 안 하지만 제가 하는 겁니다.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졌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더라도, 예, 골을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국회의원들은 그냥 눈앞에 이런 여론을 만들어진 여론이든 진짜 여론이든 간에 그런 여론조사라고 보기 때문에 황상무 이종섭 사태 때문에 큰일 났다 이야기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일 난 거는 운동장이 완전히 기울어진 있는 거죠. 지난 19일 이양수 원내수석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소속된 단체 텔레그램방에서 이종섭 대사는 대사지를 자진 사퇴하고서라도 국내에 들어와야 된다. 옳은 이야기죠. 강원도에도 여파가 밀려온데 수도권 큰일 납니다. 시급합니다. 옳은 이야기인 거죠. 좀 늦은 감이 없지 않는 거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태가 없더라도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져 있다. 국민의힘의 원죄라는 것은 운동장 자체가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런들 공을 차야 된다는 것을 외면하는 순간 당신들의 운명이 다 결정된 거고 국민들이 고생을 시키는 것을 당신들이 결정한 거다. 그거는 절대 받아들이려고 안 하는 거죠. 지금도 그렇고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국민의 여망을 충실히 받들어서 선거 결과를 저희들이 뭐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끝나겠죠. 그리고 또 다음 또 당하겠죠. 대선에서. 그게 돌아가는 겁니다. 유의동 정책 위장은 사태가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필요한 겁니다. 선거 때는 납작 엎드려야 되고 이종섭 사태라든지 황상무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적시 뭡니까? 모가지를 쳐야 되는 거죠. 그건 필요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선거판 자체를 정상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기울인 운동장을 여러분들 바로잡을 생각을 포기하는 순간 국힘당에서 뭡니까 집요할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포기하는 순간 이미 4월 10일 총선은 결정이 된 겁니다. 당신들이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난 이후에 더 나아가서 2020년 4월 15일 총선 이후에 선거 진실성을 계속 밝혔던 사람들이 여러분들 누구나 알 수 있는 그 기본 사실을 외면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그것을 그냥 땅에 파묻기로 결정하는 순간 국힘당의 선거 결과는 결정된 거랍니다. 누구도 여러분 이 문제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누구도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선거가 끝나고 나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파묻을 수는 없는 겁니다.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만들어진 숫자라는 부분을 못 받아들이게 되면은 그걸로 그냥 종치면 되는 겁니다. 한 8, 90석 차지하고 항상 뭡니까? 그냥 뭐 한 당이 이름 장악하더라도 전부 다 차지할 수 없으니까 당 모이듯이 한 8, 90석 주고 뭡니까? 그렇게 타락하겠죠. 이를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에 지면은 국민의힘도 윤석열 정부도 대한민국도 미래도 없습니다. 사선 의원인 김학영 의원 선거 때는 국민에게 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종섭 황상무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론을 그렇게 만들어 가니까 빨리 조기 진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거기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니까 뭡니까? 여론이 더 악화된 거 아닙니까? 옳다 그러다 문제를 떠나가 지금 이 이야기 그냥 납작 엎드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이야기죠. 납작 엎드리든 납작 엎드리지 않든 간에 운동장 자체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중들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일단 여러분들 이종섭 씨를 대사 임명회가 밖으로 내보낸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왜 혐의를 받는 사람들 밖으로 내보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그걸 설득을 하려면 설득하기 위해서 수십 장의 이름들 문장이 필요하지만 그냥 사람들이 받아들인 것은 한 문장이면 되는 거죠. 나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걸 이기겠다 이러면 선거까지 끌어가면 선거를 대표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이 이제 부산마저 위험합니다.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에 의해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부산 다른 지역도 흔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예.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를 했네요. 여론 만들고 여론에 맞춰서 선거 결과 만드는데 부산도 여러 석 빼앗길 겁니다. 수도권은 대패할 거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벌써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경기도에서는 거의 그냥 전패하는 거죠. 서울 강북이 다 전패입니다. 이야기를 벌써 했지 않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정도 수준으로 손을 대게 되면은 살아남을 데가 없다. 야 경기도에서 13대0 인천광역시는 그거를 그냥 감으로 한 게 아니고 무슨 정치평론가나 이런 사람들은 감으로 한 가 숫자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4.15 총선이 전국 평균이 조작각 기준으로 25%를 조작한 겁니다. 세 장당 한 장을 집어넣은 거죠. 그거를 사전투표율 기준으로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 부풀리기로 하게 되면 플러스 6.7%를 올린 겁니다. 사전투표율 6.7% 올려가지고 유령 사전투표자를 집어넣어가 4.15 총선을 치른 거 아닙니까? 그럼 플러스 6.7%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6.7%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7% 하면 정상적인 투표가 나옵니다. 2020년 4.15 총선의 정상 상태를 일단 복구한 다음에 거기다 뭐죠? 예, 4.15 총선 수준의 조작을 하는 경우 세 장당 가짜 투표자 한 장을 집어넣는 경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진짜 투표지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는 경우 그렇게 이런 시나리오 쇼가 이런 해보게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200석 넘고 그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가. 그건 과학이지 않습니까? 가상 시나리오가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외쳐도 대한민국 선거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 없다는 사람이 여러분들 11일부터 공정선거특별위원회 만들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어달라고 야단친 거 아닙니까?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없다면서 왜 이런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어달라고 야단친 겁니까? 문제가 있으니까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찍어달라고 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았던 겁니다. 행안부 장관도 좀 하다가 그냥 주저앉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도 하다가 주저앉고 공정선거특별위원회 위원들도 다 주저앉은 거 아닙니까? 그냥 폼만 잡고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운동장 기울어진 것 중에서 약간을 고쳐보겠다고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투표관리관 개인도장을 찍어야 되고 응? 특별위원회 위원들도 이런 이야기하고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말하는 게 중요한 거 아니고 실천이 돼야지 않습니까? 행안부 장관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아무것도 안 됐지 않습니까? 제3의 장소에서 사전투표 여러분들 위조투표지를 수없이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는 겁니다. 전산조작은 한두 사람이면 다 하는 거고 전산조작을 여러분들 한 게 그냥 10년치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같은 방법으로 다 표를 넣어준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장에 세 사람 온 다음에 왔을 때마다 한 장 집어넣는 거 두 사람 왔을 때 한 장 집어넣는 거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다 침묵한 거 아닙니까? 침묵했는데 선거를 어떻게 이기노? 응? 누구? 그래서 오늘 방송 시작할 때 아리스토텔레스가 여러분 이야기한 지적 활동의 중요성. 사람들이 머리를 그냥 달고 다니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머리를 잘 써가지고 선거가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잖아.
아무도 뭡니까? 그 활동을 안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도 침묵하고 한동훈 씨도 침묵하고 다 문제 없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문제가 없는데 그냥 그러면 기울이는 운동장을 가지고 수십 년 수백 년 가는 겁니다. 오늘 그걸 남기신 분들 가운데 공 박사님이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 윤 대통령 잘하신다. 우리 한동훈 비대위원장 잘한다. 그건 그 사람들 몫이고 내가 나라를 도와주는 것은 내가 국민들을 위하는 것은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표는 사전투표는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그냥 사전투표장이 뭡니까? 두 사람 올 때마다 한 장을 집어넣어주는 거. 강성구청장 보궐선거. 세 사람이 올 때마다 한 장씩 집어넣어주는 거. 2020년 4.15 총선.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가장 에이스 카드가 여러분들 서울특별시 강북에서 나경원 의원이지 않습니까? 어제 여러분들 여론조사가 벌써 나경원이 예? 그 신생 여러분들 경찰 총경 출신에 뒤진다는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서 나경원 후보를 어떻게 낙선시켰습니까?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12,000표 정도 집어넣어준 거 아니에요. 12,000표 어떻게 집어넣어줬습니까? 투표장에서 세 사람이 올 때마다 예?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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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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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이렇게 해서 12,000표를 집어넣어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깁니까? 12,000표를 이름 집어넣어주는데 37,000표 정도를 집어 38,000표 정도를 집어넣는데 김태우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이깁니까?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이제 나도 달관해가지고 뭐 이렇게 흥분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예, 분석 결과를 여러분에 보고하는 식으로 쿨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나라가 어려워지는데 모두가 합하여 뭡니까? 그냥 힘을 다한 겁니다. 박수영 의원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부산마저 위험합니다. 부산도 지금보다 몇 석 더 빼앗기겠죠. 한 여론조사에서 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아 여론이야 만들면 되니까. 여론 만들고 선거 결과 만들고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를 4년간 외친 겁니다. 아무도 예, 이야기를 안 한 거죠. 그러니 나는 할 만큼 한 겁니다. 예. 나는 정말 할 만큼 했죠. 여기 지금 이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하면 당일 투표장에 많이 가셔서 표를 찍는 건데 뭐 사전투표에 가시든 안 가시든 그거는 국민들이 가든 안 가든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냥 실제 사전투표를 아무도 알 수 없도록 만들어놨으니까 그냥 발표 사전투표를 가지고 뭡니까? 그냥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해가지고 표를 집어넣는 방식이 사용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어쩌면 이렇게 나라가 허술한지 나라가 참 허술합니다. 수출해서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큰 기업들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들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나 예, 그런 기업들은 물건을 만들어서 팔게 되면 그냥 하자가 걸리게 되면 회사가 막 완전히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살 수밖에 없었지만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이런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는 공적 부분은 썩어도 너무 썩은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썩은 겁니다. 그나마 이런 대한민국은 그래도 이런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현장 이런 엔지니어들이 이기기 위해서 그러면 뭐죠? 예, 그렇게 질주해가 이렇게 오늘까지 온 겁니다. 예. 세금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은 수준이 너무너무 나라 자체가 여러분들 허술한 겁니다. 이래가 여러분들 외침이라도 당하면 제대로 싸울 수 있을지 난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는 겁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가자 지역에 전투 벌린 거 보게 되면은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저렇게 야무지냐, 사람들이. 물론 그 사건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겠지만 아무도 근원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라의 먼 미래를 누구도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박수영 의원 말씀하시는 것처럼 부산마저 위험합니다. 한 여론조사에 제가 박재호 더불어민주당에 지는 걸로 나왔습니다. 여론을 만들면 되니까 만들어진 여론에다 선거결을 만들면 되니까 그거를 많은 뭐죠?
증거물을 가지고 설득을 하고 호소를 했지만 다 입을 다문 거 아닙니까? 지금 와가지고 이 선거가 좀 이상한데 좀 이 뭐 제대로 안 돌아가는데 그거 아닙니까? 손흥민 선수를 불러가지고 축구 경기장이 한 120도로 이러면 기울어져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름들 자기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보게 되면은 어쩌면 이렇게 나라 일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으로 게으르고 이렇게 사람들이 행편이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